네, 안녕하세요. 조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파이썬 PDF2라고 하는 이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저희가 기존에 있던 PDF 파일들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나눠가지고 각각의 페이지별로 다시 저장을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PyPDF2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ImportOS라고 하는 모듈까지 같이 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문서, 그나마 여러분들이 이제 PDF 문서들, 저는 14쪽짜리 정도의 이 PDF 파일들을 이제 나누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같은 폴더에다가 이렇게 준비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파일 네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가져오고요. 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GUI 뭐 이렇게 파이썬 플라스크 같은 경우나 뒤쪽에서 제가 보여주는 그런 스트리밍을 이용해서 이제 업로드되는 페이지 그 PDF 파일들을 이제 스플릿을 하게 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PDF 리더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선정을 해주고요. 이것은 위에서 설정했던 PDF 그 다음에 리더라고 하는 그런 함수를 이용해서 하나 만들 겁니다. 개체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웃풋 폴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더가 없잖아요. 근데 폴더가 없었을 때 이 OS 모듈을 이용해서 하나 자동으로 만드는 것까지 한번 구현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아웃풋 폴더라고 하고 이름을 짓고 그 다음에 아웃풋이라고 저희가 나중에 이것을 다 나눈 결과 값들을 아웃풋이라고 하는 폴더에다가 집어 넣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OS 모듈을 사용하면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OS 모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윈도우즈의 그런 것들 제어하는 그런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그 디렉토리 정보들을 이제 가져온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파일 정보들, 그 다음에 이제 디렉토리 생성을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파일과 그 다음에 이제 디렉토리 그런 것들을 제어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라이브러리죠. 그래서 make dirs라고 하는 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output 폴더라고 하는 위쪽에 이제 요것이 폴더가 없을 수가 있잖아요. 각각 환경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면요. 그랬을 때 이제 만들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것들이 있을 때는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없을 때는 이제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있을 때는 그냥 true, OK, 너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성을 하시면은 만약 여기 이 폴더가 없을 때는 만들어지는 것까지 이제 구현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파이 PDF2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이 파일을 가져와서 각각의 페이지별로 이제 나누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enumerator라고 하는 이제 여러분들 함수를 사용할 겁니다.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각각 인덱스하고 그 관련된 값들을 이제 같이 가져오는 것이 enumerator죠. 그래서 위에서 불러왔던 우리가 PDF 리더라고 하는 거에서 페이지 정보들을 가져옵니다. 요거 안에도 지금 많은 그러한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페이지 정보들을 가져온다거나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뭐 텍스트 정보 형태들이나 뭐 여러 가지들을 이제 가져와서 변환을 해주는 것들도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페이지의 정보들을 가져오는 것을 이제 페이지스라고 하는 것을 가져오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가져온 정보에서 각각의 인덱스 정보, 그 관련된 인덱스 정보는 페이지 넘버 값으로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값들은 이제 페이지로 저희가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웃풋 폴더, 아웃풋 파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정의를 해줄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아웃풋이라고 하는 폴더가 생성이 되면서 그 다음에 각 페이지 나눴던 것들을 페이지별로 저희가 이름을 정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했던 아웃풋과 그 다음 페이지로 이제 우리가 저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F스트링을 만약 여러분들이 이용하다면은 이렇게 아웃풋에 관련된 페이지 폴더 정의를 하고 거기에 여기다가 우리가 페이지 언더바 그 다음에 페이지 넘버 값들을 가져오는데 이거는 인덱스를 0부터 가져와요. 그래서 플러스 1, 그 다음에 PDF 파일로 우린 저장을 하겠다라고 해서 결과값은 이렇게 이름을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가져왔으면 저장을 해야겠죠. 그때 저장을 할 때는 PDF 라이터라고 하는 것으로 이용해서 우리가 가져온 그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PDF 라이터 개체 하나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PDF 라이터를 이용을 해서 add 페이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add 페이지를 말 그대로 각각의 이제
가져왔던 결과값들을 붙이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한 페이지씩 저희가 가져서 붙여서 만들고 한 페이지 가져와서 붙여서 만들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페이지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한 페이지씩 가져온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가져왔던 밸류 값들을 이제 라이트 해가지고 만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제 만들 건데 저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아웃풋, 그 다음에 파일, 그 다음에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as 아웃풋이라고 하는 것으로 저장을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PDF, 그 다음 본격적으로 저희가 라이터를 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냅니다. 되셨죠? 그래서 붙인 다음에 그것을 저장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요거는 이제 파이썬 콘솔을 이용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PDF 파일 여러분들이 가져왔던 것들 있고요. 그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위에서 했던 것처럼 make drs를 통해 가지고 output이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보시면 각각의 PDF 파일들이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다 나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이런 기능들도 몇 번씩 사용을 하죠. 아니면 이 PDF 파일을 또 JPG 파일이나 PNG 파일로 변환을 해가지고 이제 카페에다가 이렇게 올린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들로 여러분들 하나씩 나눠서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을 이제 파이썬 그 스트링을 이용하면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응용을 할 수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 코드 같은 경우는 후에 저희가 한번 또 다시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만들었던 스트링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제 정의를 할 수 있는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파일을 업로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 PDF 파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올리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클릭, Here to Download 이것을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다운로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파일들을 이렇게 보시면 이 안에 저희가 이렇게 PDF 파일들이 다 이제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것을 이제 공개를 해가지고 뭐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뭐 팀원들하고 같이 사용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간단하게 웹 서비스를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